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김모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번 기회 또 웬일이요? 우리 후배님. 퇴근길에 한번 전화해봤죠. 아, 글쎄, 난 오늘 술 한잔 하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세요. 김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경기도 용인갑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힘들진 않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관이라 무난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지난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그 여사한테 그냥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치에 다가주다게 해주려고 전 지랄 떠고 있다. 뭐 기사 지금 나왔습니까? 말로 기사 나왔다 하던데. 아니 기사가 거기 한참 많이 나와있잖아. KBS 저기 MBC 치고 이혼모라고 네이버 쳐봐. 네. 예, 예. 뭐 별의별 용인갑의 출마 검토 이래가지고 쭉 나와있잖아. 네. 예, 예.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예.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아,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어,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가는 이거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디올백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친윤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철규가 용산 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용산 사람들 소소하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뭐 지금처럼 뭐 김여사 거는 막 여기저기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이혼모가 뭐라고? 이혼모가 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네. 그 경력이 뭐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뭐 신지 전 야단 난치고 있잖아. 이원모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특별 관심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네. 이제 잘못되면 이천규 날라가거든. 아, 잘못되면 예. 이혼모 잘못되면 예. 이천규가 날라가. 아.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친윤 핵심 위원인 이철규도 끝장날 거라는 얘기. 이원모 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아내 신모 씨는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딸로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왔을 때 신 씨는 민간인인데도 전용기를 타고 함께 순방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 씨. MBC 취재 결과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원모가 옛날에 그 여사가 저 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해외 순방 갔었던 바로 그 애 아니야. 그렇죠. 지 마누라. 지 마누라. 어, 그 네. 뭐 윤이 그 저기 저 중매 섰다는 그 인간 아니야. 예? 윤이 그 중매 섰잖아. 그 이원모랑 부부를. 예, 예. 그것도 모르냐, 너.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가 용인갑 공천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자신이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없고 예. 그 말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거기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비서관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근데 니네가 그 저기가 그 좀 더 그 뭐나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뭔가 가야 되는데. 그는 이명수 기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네. 문자로 확, 예. 확 해가지고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거 하면서 슥슥 건들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예. 뭐 텔레로 하든지 해가지고. 예. 겁을 줘. 아 이거 뭐 이건 뭐 어제 방송 KBS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뭐 말들이 많은데. 예.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아 이거 좀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하면서 던져봐. 아, 예. 김 전 비서관은 이 전화를 끊은 뒤 이명수 기자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갑자기 이원모 인사행정관을 용인갑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는 기사가 떠서 놀라서 이걸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추세요. 이원모가 김 여사 사람이란 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공관위의 공이 다 날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도마 위에 올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썼다는 글로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를 자극해 이 공관위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기자에게 10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이 새끼 진짜 하다가 우리가 공격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이제는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이 새끼를 갖다가 당선시켜야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야 당선시키고 내가 여기서 아니 난 몰라 배째 이놈은 우리 여사나 저쪽에서 나 가만두겠냐고. 김건희 여사한테 밉보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단 얘기. 차라리 김 여사에게 잘 보여 후의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도움 주고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도움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 돼. 그치 아니야.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네. 뭐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해서 뭐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그건 도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공천을 주는 사람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뒤 국민의힘은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천 한 곳입니다. 용인갑 이원모 이사입니다. 이날 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네, 선배님입니다. 끝났다. 내가 이제 여성 생일제다. 생일제.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 끝났다. 그래, 다들 고생했고. 그래요, 선배님. 좋은 소식 못 줘서 미안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신경 썼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9월 초 김모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김 비서관님이세요? 네네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누구신데요? 이 기자는 당시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 초청한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초청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저기 신청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 한 분이면은 우리가 소통 차원에서 초대하고 그러죠. 김 비서관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 분이야? 우리 강원도 쪽 사람 같은데. 네, 강릉, 강원도. 내가 삼척이에요, 저도. 네. 아이고. 이 통화 5일 뒤 이 기자의 취재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람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김 행정관입니다. 김 비서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보도였습니다. 이틀 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나가고 뭐 방송 나가고 뭐 했는데 뭐. 아니 근데 내가 갑작스레 유명해졌어. 김 비서관은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병수 그 후배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네. 내가 들은 거예요. 막 말로. 아 그래요? 진짜 웃겨. 아니 MBC에서 예. 탐사 스트레이트인가 뭔가 거기에서 네. 사진까지 다 나와가지고 요 가운데 그 사람이 김입니다. 우리 쪽에서 거꾸로 네.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아유 우리 그 김이 어 그래도 보수 우파에 그런 하느라고 어 큰 김수는 아주 이후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멀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홍보 현수막에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내가 한동훈이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하고 찍은 현수막 올려 했더니 예. 용산에서 예.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아 대통령실에서 아 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현수막을 한동훈이 그거 빼고 그 저기를 대형 현수막을 걸었지 예 그러니까 그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여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 야 이 골 때리네 내가 그러면 지금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아, 씨, 일단 지율은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네. 어, 나 그럼 잘석에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일편단심. 그래 여사님한테 보내세요. 일편단심 나는. 하지만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김 전 비서관은 그의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야, 씨, 많이 못해서 여기서 저 이원모 저. 아까는 노릇하고 있다 지금.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후보 아내 신모 씨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혼모 부인도 저 보이니까. 예. 야 여사하고 엄청 친하더라고. 그건 많이 친할 거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면 여사가 저를 바로 받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인만 두 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놓고 이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후보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김 전 비서관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4월 10일 치러진 총선. 용인 갑에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예. 개박살 나게 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 X사가 그 왜 끼어들어가지고 공천을 이혼모를 거기로 줘.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김 씨. 실제로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